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고2 9월달 모의고사 30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do working은 suggest, 제안하는데 자, 클래식, 고전적인 논쟁을 자, for 뭐를 위한? 자, for certain, 특정한 자, 종류의 자, equality, 동등 동등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평등을 quality 자, 평등인데 for opportunity 기회를 위한 기회를 위한 동등한 평등의 특정한 종류의 고전적인 논쟁을 제안했어요. 자, from Dworkin의 view 시각 시야로 볼 때 관점으로 봤나요? 관점으로부터 자, justice 정의 자, 정의는 자, 정의 구현할 때 정의예요. 자, requires 3인칭 단수죠. 정의 셀 수 없다고 봤죠. 자, require 요구 요구하는데 자, that 접속사로 썼습니다. 자, 사람의 face가 자, require 우리 명령 제안의 동사가 여기에 should 들어가면서 해서 should 생략구조로 썼죠. 그래서 should be 생략구조입니다. 그래서 명령 제안의 동사 주의하시고 여기 어법 동사 원형 띠링 여기 자, 그러면 요구하는데 사람의 faith, 운명 자, 사람의 운명이란 것은 faith는 자, should BPP예요. 조동사 BPP로 determined 되어져야 된다. 결정 되어져야 되는데 자, by things, 어떤 것에 의해서 자, 어떤 것이냐면 that are 복수, 복수, 복수 동사죠. 자, within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자, 내부에 있는 자, that person에서 that에서 지시대명사로 썼어요. 그 사람의 컨트롤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역량 내부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능력 자, not by 뭐가 아니라 by luck 행운이 아니라 그래서 by things by luck 그래서 비슷하게 썼죠. 자, 만약 differences 차이점 자, 차이점인데 in well-being 자, well-being 복지라고 할까요? 복지 자, 자, 복지에 있어서의 well-being 자, 차이점이 are determined 결정되어진다면 자, by circumstances에 의하여 주위 환경 자, 주위 환경에 의해서 앞에 나온 또 주위 환경의 성질을 나타내는 ing로 썼죠. 자, 하면은 놓여있는 자, 하면은 놓여있는데 자, outside of individual's control 이번엔 아까는 within이랑 또 주의해야 되는 건 outside고 주의해야 돼요. 밖이란 말은 자기 컨트롤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 주위 환경이 벗어난다면 한 사람의 컨트롤, 조절 능력을. 자, 그 다음, if절의 시제는 지금 if, 지금 현재 썼죠. 자, 그 다음, 컴마, 여기 찍었고, 그래서 are 또 현재 썼죠. 왜 그러냐면은 불변의 진리예요. if절의 현재인데도 지금 if절, 주절에 또 현재가 나온단 말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자, unjust, just가 단지란 뜻이지만 또 명사 형태로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unjust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장에 요 문장이 또 여기서도 핵심이죠. 핵심 토픽. 그래서 주제 자, 그 다음 자, according to 다른 면이죠. 자, this argument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기 이 논쟁이란 말은 어떤 논쟁이냐면은 평등한 기회에 관한 자기 능력을 벗어나면 안 되나 할까 이 논쟁 자, 논쟁에 따르면 논쟁이 아니고 논쟁에 따르면 자, inequality, inequality 낫이에요. 자, 불평등 자, 불평등인데 of the well-being 자, 이거 복지라고 해도 되나 이거? 복지에 있어서의 불평등인데 자, 어떤 복지냐면 that 또 종속절이죠. That is driven by differences in individual choices or taste까지 자, 이거 실제 주어는 inequality가 주어고 단수 is로 썼어요. 자, 그래서 불평등인데 복지에 있어서 자, driven by 이끌려진이죠. 자, by differences in individual choice가 또 핵심이에요 여기서. 자,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혹은 취향 개인 취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평등은 어떻다? 지 잘못이에요. 개인이니까 여기서는 괜찮다가 들어가겠죠. 자, 이런 개인에 의한 문제점은 여기서는 이렇게 좀 내려가세요. 자, acceptable이 답이에요. 여기서 많이 낮게 썼을 것 같아요. 여기서 acceptable에서 intolerate 뭐 일단 느낌상 와 뭐 이상한 거 들어가니까 불평등이 들어갔으니까 intolerant를 많이 찍고 틀렸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요걸 놓쳤습니다. 이거 지 잘못이란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should 또 동사 원형. 자, seek 우리는 추구 해야 되는데 추구는 뭐 추구죠. 추구해야 되는데 자, to eliminate가 목적어예요. 자, eliminate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이제는 뭐야 개인 잘못이 아니라 사회 잘못일 때는 제거해야 된다 나오겠죠. 자, 불평등 in the of well-being 복지의 불평등을 자, that은 여기서는 inequality도 수식 들어갑니다. 자, 어떤 불평등이냐면 that is driven 이끌려 가치 자, five factors 요소에 의하여 어서 오소 자, 요소인데 아, 또 이상하게 생겼네 또 that are not in이에요 not individual's responsibility 자, 그러면은 개인적인 책임의 아닌 책임이 아닌 그리고 저 위치 저에서는 저 관계대명사가 1번이 여기서 이렇게 수식 들어가는 거고 2번이 또 이렇게 수식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inequality 수식이에요 자, 불평등인데 이 불평등이 prevent 막는다면 an individual 그래서 A from B로 썼죠 자, from 전치사 뒤에는 또 명사 처리했고요 achieving은 성취 하는 것을 막는다면 성취 자, what he 아 이거 이렇게 또 하면 남발되니까 그냥 들어갈게요 이건. 네, 이렇게 끊고 무언가 he or she 그녀가 value 가치가 여기는 것을 얻는 것을 막는다면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자 그러나 우리는 제거해야 돼 불평등을 복지에 있어서 어떤 복지냐면은 이 요소들인데 not 개인의 책임이 아닌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이 막는다면은 개인을 from 뭐로부터 무언가 그녀가 가치를 여기는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막는다면 이거는 뭐예요 아까 전에 여기까지는 개인의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사회가 이런 공정한 것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개인은 괜찮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do so do so는 뭐예요 do so는 아까 전에 보시면은 불평등 제거 라고 의역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불평등을 제거하는데 아까 해서 do so가 받아주는 건 eliminate 받아주고 있어요 자, by ing insuring 함으로써죠 보증 함으로써 자, inequality 아니 equality 에서는 in은 쓰면 안되죠 저는 평등함을 of 뭐에 기회 그 다음 또 평등함인데 아이고 inequality보다 요게 더 낫겠네요 자, 기회 평등함을 제공함으로써 자, 혹은 자, 면 기회인데 accessible access 또 빈칸 내기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접근 을 줌으로써 뭐에 기초적인 자원들에 접근 작은데 자원들 자원들의 접근을 허락해 줌으로써 이럴 수가 있다 좀 약간 좀 북유럽식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쓴 것 같죠 좀 이상적인 사회는 저렇지만 자 그래서 보시면 누구나 이렇게 공평하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퀄리티라는 핵심 소재였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개인이 잘못한 것까지 하자는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주장은. 여튼 이 글의 소재를 우리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와 자원의 공평한 접근을 통한 평등.